인공지능도 도와주지 못하는 문학적 감수성의 개발을 도와주는 송이복의 서정시 비평. 안녕하십니까? 송이복입니다. 오늘은 일본시 한 편을 공부하겠습니다. 이바라기 놀이꾼의 내가 가장 예뻤을 때. 먼저 낭독을 들어보고 또 여러분 스스로 감상을 해보고 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내가 가장 예뻤을 때 이바라기 노리코. 내가 가장 예뻤을 때 거리는 와르르 무너지고 뜻하지 않는 곳에서 푸른 하늘과 같은 것이 보이기도 했다. 내가 가장 예뻤을 때 주변의 사람들이 많이 죽었다. 공장에서, 바다에서, 이름도 없는 섬에서 나에게는 멋을 부릴 수 있는 기회마저 없었다. 중약. 내가 가장 예뻤을 때 내 나라는 전쟁에서 패하였다. 그런 바보 같은 일이 있는 것일까? 블라우스 팔을 걷고 패전의 거리를 쏘 다녔다. 이바라기 놀이꾼의 내가 가장 예뻤을 때를 잘 들어보셨습니까? 아, 이 시는 전문이 아닙니다. 조금 깁니다. 일부만을 인용해서 낭독을 했습니다. 이바라기 놀이꾼, 일본의 대표적인 현실주의 시인입니다. 아, 일본에서는 아주 유명한 시인이죠. 우리나라의 김수영에 해당할 수 있는 시인이라고 하겠습니다. 그의 시 중에서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시가 바로 내가 가장 예뻤을 때입니다. 떠오르던 와타시가 이지방 기레이 닷다 도끼. 아, 우리나라 소설가 공선옥의 소설 제목으로 차용되기도 했죠. 오늘은 시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이바라기 놀이꾼이라고 하는 시인에 대한 이야기가 중심이 되겠습니다. 이바라기 놀이꾼은 1926년에 태어났습니다. 1945년 일본이 패망하던 연도에 나이가 19살의 나이였습니다. 그는 그때 오사카에 있는 제국약전을 다니고 있었지요. 이런 학교는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만, 굳이 지금식 표현대로 한다면 오사카 국립약학대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뒤에 약사 생활도 좀 한 것 같은데 주로 문인으로서 활동했습니다. 흔히 보통 그래요. 19살 때 나이, 우리 나이로는 20살 나이 때, 대체로 요즘식 기준으로 한다면 대학 1학년의 나이대가 여성으로서 인생의 가장 예쁜 시기라고 하죠. 미국에서도 그렇게 하면서 19살 나이의 젊은 여성을 라인티너서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19살의 나이 때 바로 자신의 조국인 일본이 전쟁에서 패망했습니다. 패망하기 전에는 전쟁이 거기에 달했고 원자 폭탄이 터지고 또 패망하자 청정국의 나라인 미국의 재즈 음악에 심취하면서 거리를 쏘다니고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하는 내용이 바로 내가 가장 예뻤을 때라는 시의 내용입니다. 전쟁이 내 인생에서 가장 예뻤던 시절을 짓밟아 버렸다. 뭐 이런 내용의 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여튼 전쟁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점에서 이 시는 세계적인 반전시, 전쟁을 반대하는 시로 잘 알려져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죠. 바라기 놀이꾼은 문인 중에서도, 일본의 문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지한파, 친한파 인물입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한국과 인연을 맺어왔습니다. 식민지 시대에 그의 아버지는 의사였는데요. 그 아버지가 아주 의식이 강한 사람이었답니다. 사회적 약자, 또 특히 가난한 제1조선인을 위해서 무료 진료를 하고요. 알게 모르게 일본에 있던 조선인들을 굉장히 도와줬다고 합니다. 참 인수를 베푼 의사였다. 그 아버지의 이거 의식 강한 면을 본받았기 때문에 현실주의 시인으로, 또 한국과의 인연, 뭐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맺을 수 있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전쟁이 끝난 직후에 도쿄 교회에 있는 뭐 우리나라식으로 한다면 서울에서 가까운 남양주 정도에 있는 그 신사를 방문합니다. 저도 여기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고마 신사라고요. 고마라는 그 표기는 고려입니다. 고려. 고려시대 할 때 고려. 그러나 이 고려시대 할 때 고려가 아니라 고구려를 또 고려라고 했습니다. 옛날에. 자, 고마 신사. 신사를 방문하게 됐는데 그 신사에 보니까 방면록에 한글 이름이 써져 있는 게 많아가지고 처음으로 그 당시 조선의 글자를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 한글을 보는데 한글이 마치 춤추는 모습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그는 기억을 했습니다. 그 왜 고마 신사가 조선인들의 이름이 적힌 방면록이 있었느냐 하면, 고구려가 망한 직후에 고구려 유민들을, 많은 고구려 유민들을 이끌고 약광왕이라고 하는 그 왕실의 그 인물이 일본을 도래해서 고구려 유민들만 모여서 하나의 마을을 형성하면서 살아왔는데, 뭐 천수백 년 동안 계속 살아왔다고 합니다. 그 약광왕을 모시는 신사가 바로 고마 신사입니다. 우리 한국하고 관련이 있어서 저도 동경에 잠시 머물고 있을 때 그 교회 전철을 타고 잠시 갔다 온 적이 있었습니다만, 이바라기 놀이꾼은 전쟁 직후에 고마 신사에서 본 그 한글을, 그것이 또 인연이 되어서 또 한글 관련 글쓰기를 합니다. 1976년쯤에 그녀의 나이 50살 무렵에 그 남편과 사별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남편을 사별을 하고 난 이후에 마음이 공허해서 독일어를 배울까 한국어를 배울까 망설이다가 결국 한국어를 배우기로 했다고 합니다. 아사히 신문사 문화 강좌에서 한국어를 배우는데요. 한국어, 한글을 배우는데 훗날에는 한글 여행이라고 하는 산문집도 일본 책으로 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번역되었습니다만, 한국어, 한글을 찬양한 뭐 그런 내용의 수필집, 산문집이라고 하겠습니다. 신의 시에도 한국 관련된 내용이 많습니다. 또 그리고 한국의 현대시를 또 번역하기도 하고요. 그는 또 윤동주를 알고 적극적으로 윤동주를 일본인들에게 소개를 합니다. 오늘날 윤동주가 일본에서 하나의 부흥을 형성하고 있는데 그 원류가 바로 이바라기 놀이꾼이다. 윤동주에 관한 에세이가 일본의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실리게 된 것도 바로 이바라기 놀이꾼의 덕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밖에도 많은 한국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 하고요. 제가 한 6, 7년 됐나요? 이바라기 놀이꾼의 시에 나타난 한국 관련성이라고 하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대체로 겨울연가,
일본어로는 후유노 소나타가 일본인들의 마음을 적시던 시점이 대체로 2003-04년 됩니까? 그때 일본에서의 한류가 처음으로 형성되는데요. 한류 현상이 형성되기 이전에 누구보다도 가장 한국을 사랑하고 애호하고 한국 문화를 나누어 가치를 한국 문화에 대한 가치를 느끼면서 적극적으로 일본에게 소개한 사람이 바로 다름 아닌 시인 이바라기 노리코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문인들과 친교도 맺었습니다. 홍윤숙 같은 시인과 아주 느낄만한 친구로서 편지도 보내고 서로 일본에 가거나 한국에 오거나 할 때 서로 만나서 친교를 맺었던 것으로 유명합니다만 그가 2006년에 여든의 나이로 죽었을 때 한국의 지인들이 많이 애도를 했다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내가 가장 예뻤을 때에는 인터넷을 통해 쉽게 찾아볼 수 있으니까 한번 여러분 낭독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 강의는 마칠까 합니다. 제 말씀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